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몽양 1부에서는 광복까지의 여운형의 일생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몽양 2부에서는 광복 이후 여운형의 일대기와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찾아온 광복. 그날 아마도 한반도에서 가장 바빴던 일인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날 오전 8시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와 일본 항복선언 후의 조치에 대해서 협상한 인물. 협상 직후 1945년 8월 15일 기존의 건국동맹을 모체로 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광복 이후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인물. 1945년 8월 16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광복을 체감했던 민중들이 광복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집까지 찾아와 요청하여 당시 살던 집 인근 학교에 가서 민중들 앞에서 연설했던 인물. 광복 이후 1945년 12월 당시 잡지 선구에 수록된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인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김구와 이승만, 김일성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광복 직후 건주는 민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100여 개의 지부로 전국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여운형은 마침내 1945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고, 김구, 조만식, 김원봉 등 국내외를 총망라한 55명의 전국인민위원을 선출하여 전국 각 지방의 건준 조직을 인민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를 우리 민족의 손으로 건설하겠다는 몽양의 꿈도 광복한 지 채한 달도 되지 않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물러간 우리 땅 한반도에는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국군이 들어왔고,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 각각 나눠 통치하는 군정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공선포 하루 후인 9월 7일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맥아더는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구 제1호를 통해 38선 이남에 미군정 실시를 선포하고, 제조선미군 사령관에 임명된 미 제24군 단장 하지 중장은 9월 8일 인천에 도착, 9월 9일 서울에 입성해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로부터 항복문서의 조인을 받는 등 38선 이남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으며, 인공선포 이틀 후인 1945년 9월 8일에는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등이 당시 중국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정부로 봉대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민주당 발기인 명의로 조선인민공화국 타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인공세력은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위축되기 시작했고, 인공 내에서도 좌우 간의 대립이 나타나면서 조직의 성격 또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 내에서 박헌영 세력을 축출할 것을 여운형에게 끊임없이 요청했던 안재홍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인공을 떠났고, 인공은 빠르게 박헌영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1945년 10월에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11월에는 김구, 이시영,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에서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조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는 일제강점기 이후의 패권을 놓고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한반도의 정세에는 너무도 무지했으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미군정과, 그런 미군정에 기생하여 일본 패망 후 막막해진 앞날을 헤쳐나가려 했던 친일 매국노들. 그런 매국노들에게 서슴없이 막강한 권한을 주고 활용한 미군정 친일 매국노 그룹. 두 번째 부류는 공산주의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전 세계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던 소련군정과, 그런 소련군정에 협력하며 38선 이북의 주도권을 차지하려 했던 공산주의 세력들 및 38선 이남의 주도권마저 차지하려 했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융합된 소련 공산주의 그룹. 세 번째 부류는 일제강점기의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다 바쳤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정부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임정법통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합쳐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법통론 지지그룹. 네 번째 부류는 좌우의 분열이 아닌 좌우합작을 통한 한반도 내 한나라 한정부를 주장했던 좌우합작 운동그룹.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패권 다툼이 이어졌고, 그 세력들 간에도 남한과 북한 각각의 정부 수립 전까지 수많은 이합집산이 일어났으며 한반도의 정세는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을 통치했던 미군정은 미군정 외에 임정과 인공 등
그 어떤 세력들도 공식 단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안재홍으로 대표되는 우익 세력들이 떠나고 박헌영에 의해 빠르게 좌경화된 인공 세력은 이승만 귀국 후 이승만의 주도로 만들어진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가담했다. 친일 매국노 숙청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어 탈퇴했고, 임정 요인들 귀국 후에는 임정 법통론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김원봉 등 몇몇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화합하지 못했으며, 이에 여운형은 건준이 인공으로 개편된 이후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의 통일이 아닌 분열의 한 축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건국동맹 세력을 중심으로 새롭게 좌우통합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정당, 조선인민당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운형은 당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정치 지도자였으나, 정작 본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좌우 사상을 초월한 화합은 그의 중도 좌파적인 성향과 임정법통론 반대론자로서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김구로 대표되는 임정세력과도 이미 소련군정에 협력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들과도 한반도를 단지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거점 중 하나로 인식했던 미국, 소련군정과도 결국 다 함께 화합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세력들과도 결합할 수 없었던 그의 이상은 그때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가능했던 큰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는 빠른 속도로 신탁통치에 관한 이슈로 빨려들어갔습니다.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찬탁 대 반탁 대립구도는 우익 반탁, 좌익 찬탁 구도로 나뉘게 되며 좌우 간의 점차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여운형은 신탁통치에 관련된 입장 표명을 보류한 채 다시 한번 화합을 위한 사당 코뮤니케를 주선하고 사당 지도자들과 임정 요인들이 만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입장과 신탁통치에 관련된 의견 합치까지 이뤄냈으나 광복 후 정치 세력들 간의 유일했던 합의조차도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1946년 2월에는 임정의 비상정치회의와 이승만 세력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합쳐져 비상국민회의가 조직되었고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위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결성되어 여운형도 민주위원에 선출되었으나 민주위원 요직의 대부분이 우익계열의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는 것과 이승만의 독단적인 행보에 반대하며 민주위원직을 거부하고 민주위원 결성대회 바로 다음 날인 1946년 2월 15일 자신과 함께 민주위원을 거부한 몇몇 임정 요인들 및 좌익계열의 인사들과 함께 민전을 결성했으며 박헌영, 허언, 김원봉, 백남은과 함께 민전5인 공동의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좌우의 세력들이 각각 따로 결집하여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고 민전은 여운형의 바람과는 달리 점차 좌우합작 노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3월에 개최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다시 한번 좌우합작의 기회가 오는 듯 했으나 1946년 5월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이 터지며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공산당은 급진화 불법화되며 여운형의 좌우합작 노선을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무렵 이승만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정읍 발언을 하게 되고 이에 앞서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38선 이남 2분 모두 사실상 좌우합작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운형은 이렇게 경색된 상황을 돌파하고자 김규식과 함께 미국과 소련을 설득하여 이념을 뛰어넘고 중도적인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고 외형상으로는 좌우 양극단까지 모두 한 틀에 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좌익 진영에서 내세우는 5원칙과 우익 진영에서 내세우는 8원칙을 절충한 좌우합작 7원칙을 세우는 등 조금씩 좌우합작의 진전이 있었으나 당시 한반도는 9월 총파업과 대구 11사건 등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각종 대립과 갈등들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좌우합작에 관련된 각종 협의나 캠페인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조선공산당의 평양분국 형태로 있던 북조선공산당은 조선신민당과의 합당을 통해 북조선노동당으로 조선공산당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고, 이는 9월 총파업과 대구 11사건 등에 깊이 관여한 조선공산당을 자극하여 조선공산당 또한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보다 많은 세력들을 좌우합작에 참여시키기 위해 여운형이 제시한 합당을 명분 삼아 진행된 좌익 계열 당들의 합당 논의 속에서 조선인민당 당수였던 여운형은
우익 세력과 연대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좌우합작 운동이 먼저라고 주장했으나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은 좌익 정당들 간의 통합을 통한 세력 확장이 우선이라 주장했고 조선공산당뿐만 아니라 조선인민당 신민당에도 존재했던 박헌영 세력들의 공작을 통해 결국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운형은 공작을 통한 합당을 거부하고 백남운 등과 남로당에서 나와 사회노동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무렵 당초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했던 미군정은 9월 총파업, 대구 10일 사건 등으로 인해 점차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극좌와 극우 세력들 간이 극렬한 대립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외면하고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선거를 추진하여 10월 말 민선위원 45명은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1946년 12월 12일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개원식을 거행했습니다. 여운형은 이 과정 속에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선거를 반대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김일성과 조만식 등을 만나기 위해 5차례나 38선 이북 지역을 다녀오는 등 혼신의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1946년 10월 정치 테러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혼란했던 과도기 속 한반도 내에서 틈틈이 기회를 엿봤던 극좌 극우 세력의 표적이었던 여운형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생애 마지막 꿈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 본인이 한때 공동의장이었던 민전의 편협함과 우익 세력들의 무조건적 반탁 운동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채몇달후 마감될 본인의 삶에 대한 앞날을 알기라도 한 듯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정계 복귀를 합니다. 1947년 3월 17일 발생했던 서울 개동 자택 폭파 테러 등 각종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947년 5월 21일 재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했으며 1947년 5월 24일 백남운과 반박헌영 세력들을 주축으로 근로인민당을 창당하고 단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 서재필을 미국에서 모셔오는 등 생애 마지막 꿈이었던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에 온갖 노력을 하던 여운형은 당시 체육회장으로서 IOC가의 축하 기념 영국과의 친선 축구 경기 참관 전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을 향하던 1947년 7월 19일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같은 민족 한 청년의 손에 의해 결국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8월 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거행된 최초의 인민장애는 60만여 명의 민중들이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와 함께 추모했으며 의열단 단장이자 조선의용군에 창설했던 김원봉이 장례위원장을 맡고 우리 민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손기정이 운구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애도 속에서 끝내 한 나라 하나의 정부 수립이라는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한 청년당 당수로서 3.1 독립 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고 일본 한복판에서 각종 회유와 협박을 뿌리치고 조국 독립의 당위성을 당당히 연설했으며 일찍이 순원 마오쩌둥, 장제스, 호치민을 비롯해 트로츠키, 레닌과 친분을 쌓았고 서슬퍼했던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그들의 조상을 처부순 이순신 장군 묘를 재정비하고 우리 민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손기정을 격려하며 일장기를 말소한 채 보도한 신문사의 사장이자 본인이 가장 존경했고 일제에게는 가장 껄끄러웠던 도산의 말년을 함께했으며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 청년들의 교육과 계몽에도 큰 힘을 쏟았으나 일제강점기 말 모진 고문과 협박 및 회유 속에서 전향문에 서명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이후에도 조선 총독부의 관찰 대상 1호로서 요양을 핑계로 은신했어야 했고, 은신 속에서도 끊임없이 광복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에 힘썼던 그를 친일매국노라 폄하한 친일매국노가 만들어낸 신문 속 가짜 뉴스들과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미군정에게 몽양을 폄하해야 했던 친일매국노들의 모함 속에서도 1945년 광복 당일 오전 조선 총독부와 일제항복 후의 한반도 치안 등에 대해서 협상하고, 1945년 광복 당일 오후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광복 다음 날 쏟아지는 민중들의 요청 속에 살던 집 인근 학교에 가서 연설했던 광복 직후 민중들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했던 지도자이자 외세들이 오기 전에 우리 민족의 손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후 끝없는 테러와 공작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들의 손으로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의 정부 수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영원한 청년.
몽양 여운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큰액땡 문께서는 앞으로도 이념이나 각종 논란에 주눅들지 않고 과거의 역사와 지금 우리들 간이 연결고리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